장천비 16번째 시간입니다. 아, 이게 우리 장천비는 100번씩 학습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복되는 자는 우리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은 이거 학습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서를 할 때는 이 반복 학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눌 분자는 이기 1번, 2번, 3번입니다. 그리고 이 나가는 방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이 감당할 이걸 좀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하는 천천히 붓을 누르면서 여기서 방향 절, 그리고 전, 절, 전, 절, 전에서 중봉으로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천천히 해줘야 이 기운을 이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해갖고 이걸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서 학습은 우리가 예서는 방피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방필 공부가 목적인데 이 방필을 완벽하게 터득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옆으로 행액이 하나 있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내리꺾게 한다 하고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수필할 때 제필로 와줘야 됩니다. 약간 들면서 제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 따로 운필한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 예에서는 원래 파책이 하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책이라기보다는 와서 붓을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파책처럼 하지 말고 여기서 파책을 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기서 원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하면은 방향전환 방향전환 붓이 방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핵이 약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필과 방필의 그 차이가 뭔지
어떻게 운필하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다 배워줘야 됩니다. 자, 이런 점액, 이 아래 점액 있잖아요. 점액은 반드시 기필, 행필, 바로 수필. 이것도 마찬가지 기필, 행필, 수필. 그래서 기필과 행필과 수필을 반드시 터득해야 됩니다. 수필은 반드시 끝부분은 중봉으로 붓을 수필한다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입구가 하나 둘, 물론 이것 입구잖아요. 그 세 개 쓸 때 어떻게 변화를 줄까? 그래서 저는 여기는 약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필로 하고 이걸 원필로 하고 이거는 원필로 했습니다. 요거는 작지만 방필했고 그런 차이점을 강과하고 원필해 줘야 됩니다. 이게 가는 방향이 다 다르고요. 그럼 이때 할 때는 여기서 팔꿈치 앞으로 좀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냥 여기서 당겨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여백을 잘 살피고요. 그 다음 이것도 물론 여백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하지만 여기서 방향전환, 방향전환해서 이쪽으로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팽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이건 앞에 거는 뭐 두고라. 여섯 개를 내가 어떤 변화를 주면서 운표를 할까? 그래서 항시 어느 글자를 쓰든지 어떻게 쓸까? 먼저 가슴에 생각을 하고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내리끄는 액이 많습니다. 많을 때 보면 먹색이 조금 변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먹색의 변화는 내가 속도와 운필에 내가 힘을 얼마나 싣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행액이 원필이 많고 내려오는 게 방필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걸 방필로 했습니다. 방필로 했고 얘를 원필로 해줬고 그러한 차이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운필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생액과 사액이 있습니다. 사액이란 말은 내 마음도 전해졌지 않을 뿐더러 그냥 이 중봉으로 안 하고 그냥 편봉으로 우리가 운필하면 사액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중봉으로 운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이 사실 점액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각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뺐지만 이 세 개가 중심을 딱 잡으면서 얘들하고 균형을 이루어줘야 됩니다.
자, 이 파책은 넣으시면 늘 와서 여기서 절 방향을 바꿉니다. 전, 절, 전, 절, 전 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삼각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복잡한 부분들은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아주 천천히 해주고요. 그 다음 이런 거 부딪히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이 수필과 이 수필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원필이 오면서 여기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방향전환. 여기도 물론 방향전환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 또 한 번 방향전환, 또 한 번 방향전환해서 붓이 중봉으로 되면 다음으로 이렇게 서서히 원필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중봉을 알아야 됩니다. 아, 중봉이 뭐지? 공부할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 중봉이 뭘까?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